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학년도 6월 모평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에서 감소했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양수 a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아, 얘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fx의 그래프 개형을 좀 한번 따져보면 좋겠죠. 그래프 개형을 본다. 우리 뭐를 구한다? f'x 도함수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가 지금 0 되는 x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3차 함수고요. 지금 얘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 중에서도 어떤 개형? 극대와 극소를 갖는 요 개형에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쌤이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여기 극대를 갖는 점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극소를 갖는 지점이 3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야, 이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 하나만 구해볼래? 라는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건 지금, 요런 구간은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런 구간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 그쵸?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죠. 그쵸? 그럼 이건 좀 어디야, 어디? 이런 데 있으면,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 a가 되면은 요런 애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 감소하는 구간들 중에서도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 구간을 가장 넓히고 싶은 거야. 감소하는 구간들 중에서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A 값이 뭐가 되겠구나. A가 여기 있었을 때가 조금만 넘어가면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되겠다? A의 최대값은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우리가 방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감소하는 구간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에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FX가 감소한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f'x가 뭐 되는 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을 가지고서는 이제 바로 또 구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거기서 항상 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얘는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건데, 걔가 어떻게 되는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지금 그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가 모이거나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열린 구간에서 지금 감소한다. 사실은 이제 f'3 0이었었고, 그 다음에 f'-3도 0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감소하는 구간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정답이 A가 그래서 3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